지역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부품이 끊기면서 기아 자동차가 다음 주 휴업에 들어가고 금호타이어는 이번 주말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하루 2,100여 대의 차량이 생산되는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군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생산 라인이 멈춰섭니다. 중국발 배선 뭉치의 수급 차질이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을 멈추게 만든 겁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당장 최대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인 금호타이어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일제히 휴무에 들어갑니다. 연관성이 강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기아차의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협력업체들은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그린카 진흥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3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도 긴급 자금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현대 기아차 그룹도 자체적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협력업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품업체들이 영업하는데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중국 쪽에서 부품 수급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정상화를 쉽게 장담할 수도 없어 가동 중단의 장기화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